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6절, 54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평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또 이런 공적 예배에서의 공적 기도를 드리게 되고 사적 예배에서 사적인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 특별한 한 장소를 선택하시어 당신의 특별하신 임재를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성전이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 성경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그런 공적 예배를 드리면서 공적인 기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아름답게 완공한 후에 두 주간 14일에 걸쳐서 성대한 축제를, 축하의 시간을 갖습니다. 마침 초막절과 일정이 겹치도록 만들어서 더욱 성대하고 감동적인 헌당식 혹은 낙성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 8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제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사였고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며 주님 앞에 넘치는 감사, 지금까지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던 모든 죄들을 참회하며 속죄의 은혜를 동시에 구했던 것입니다. 이제 8장 27절의 말씀을 또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는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솔로몬 왕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최선을 다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어 지금 봉헌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성전이란 빌딩 안에 제한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은 알았습니다. 하지만
주를 위하여 지었고 주께 봉헌한 성전이기에 여기서 드려지는 기도에 특별한 임재를 그리고 특별한 응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8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제 솔로몬 왕은 이 성전에서 성전을 봉헌하며 일곱 가지의 특별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31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일곱 가지 기도의 제목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서 드릴 수 있는 공적인 기도의 하나의 example, 모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곱 가지 공적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첫째는 정의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자, 32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소서. 한 사회 그리고 한 국가가 제대로 법치를 운영하려면 무엇보다 정의의 실현이 중요한 것입니다. 법정은 바로 그런 정의를 판단하고 실현하는 것입니다. 한 사회, 한 국가의 법의 판단이 국민에게 불신된다면 그 사회는 이미 가치의 기준을 상실한 혼돈의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일찍 왕위에 오르면서 무엇보다도 주의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구하는 솔로몬을 향해서 내가 내 마음에 든다,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법정은 정의를 판단한 곳이며 그리고 성전은 이런 판단 이전에 재판관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드려지는 공적인 기도에서 우리는 종종 대통령을 향한 기도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사법부를 위해서 혹은 국회를 위해서 법을 정하는 국회를 위해 입법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보신 일이 계시나요? 오늘 공기도에 저는 이런 기도가 다시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제대로 만들어 제정하고 그리고 법을 제대로 시행하는 재판관들의 정의로운 판단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사회는 얼마나 더 밝아지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솔로몬 왕의 기도 제목은 둘째 실패 이후에 회복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33, 34절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며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백성들도 전쟁에 패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이스라엘 역사의 후일 그대로 일어났던 일종의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창의로운 만만한 인생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 도전에 얼마든지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 앞에 돌아와 주의 성전에서 죄를 참회하고 기도하면 회복의 드라마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겪었던 6.25 전쟁이라는 참화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땅에는 진지한 기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가득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더욱 이 기도는 이 땅에 충만했습니다. 이 위기에서 이 백성을, 이 나라를 구해달라는 구국의 기도가 도처에서 벌어졌습니다. 산마다 기도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산마다 기도원이 생겨났고 기도원 집회마다 초만원 사례였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물의 기도는 이 땅에 새로운 재건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기도가 지금 다시 한번 이 땅에 필요하지 않을까요? 실패 이후 회복을 위한 기도, 이것이 솔로몬 왕의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요의 공급을 위한 기도입니다. 35절과 36절이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3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35절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그리고 36절을 보시면 하반부를 특별히 주목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피를 내리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피는 있어도 좋은 것이고 없어도 좋은 것이 아니죠.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일용할 양식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필요한 피의 공급을 위해 성전에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들의 일시적인 범죄로 말미암아 하늘의 창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아 가뭄으로 지금 참담한 상황을 맞이했다고 할지라도 다시 이 성전에 나와 혹은 성전을 바라보고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필요는 다시 공급된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의 창을 열기도 하고 하늘의 창을 닫기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시작.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피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창을 엽니다. 닫기도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향해서 주께서 다시 한번 하늘의 창을 열어주시도록, 기도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자, 솔로몬 왕의 세 번째 기도가 필요의 공급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제 네 번째, 성전을 주께 봉헌하면서 드렸던 공적 기도, 네 번째 기도는 긴급 재난 구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게 30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3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여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을 수 있는 온갖 긴급한 재난의 상황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3년, 4년 동안 팬데믹 코로나라는 긴급한 어려운 상황을 겪어냈습니다. 이제 상황이 조금 호전되면서 우리는 다시 방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긴장의 띠가 풀어지고 우리의 기도도 약화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의 뉴스들은 어쩌면 다시
코로나, 아니 코로나 이상의 재난의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지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때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무슨 말씀이죠? 할 수 있으면 주의 백성 온 공동체가 모여 이 재난을 혹은 이 재앙을 극복하도록 기도하라고. 아니 공동체가 안 하거든 너 혼자라도 한 사람이라도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이 재난에서 재앙에서 피할 길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까? 이제 다섯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성전을 주께 봉헌하면서 솔로몬 왕이 드린 다섯 번째 기도의 제목, 그것은 이방인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41절이야 43절까지입니다. 여기 솔로몬 왕이 성전을 주께 봉헌하며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일곱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위한 기도 가운데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십시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뿌리가 이미 처음부터 세계적이고 그리고 기독교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선교적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렇습니다. 사실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마땅한 일이 될 것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구속사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구약에서부터 이방인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서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면서 우리는 여리송이 무너지는 그 과정에서 나합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합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죠.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하는 룻의 스토리. 룻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압 여자가 아닙니까? 근데 이 룻 그리고 나합 이들은 장차 구세주의 족보를 형성하는 그 놀라운 족보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당당히 그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 라합이고 그리고 룻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방인들을 제외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눈은 이방인을 주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올려지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기도가 지속적으로 드려져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 이제 솔로몬 왕의 성전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바쳤던 여섯 번째 기도 제목. 여섯 번째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44절과 4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도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화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갈망이고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으로 전쟁은 피할 수 없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전쟁이 이 지구촌 우크라이나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땅 가자에서 이 순간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인간의 마음 깊이 내재한 욕망, 그 욕심이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나거든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라고 본문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본문 44절과 4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옵소서.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전쟁이 일어날 때 성전에 가서 혹은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실 승리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전쟁이라는 명제를 연구하면서 전쟁에는 언제나 의로운 전쟁, just war, 그리고 불의한 전쟁, unjust war 두 개의 전쟁이 있어 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로운 전쟁편에 서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의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그 일곱 번째는 총체적 기업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46절부터 53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의 범죄로 적국의 포로가 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기업을 잃어버리는 비극이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실제로 후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역사적 비극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의 마지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로 잡혀간 그 땅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회복의 드라마는 다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런 회복을 약속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5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가장 소중한 기업으로 삼은 것, 그것이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하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는 그분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체적 기업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이 기업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백성들은 포기할 수 없는 주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은 여러분을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업이 기업으로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놀라운 드라마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곱 가지 기도를 드린 후에 솔로몬 왕은 이제 8장 54절 이하 61절까지에서 축도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54절이야 5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자, 솔로몬 왕의 기도의 결론이 뭐냐? 기도의 결론은 한마디로 축복이에요. 지금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지막 축도로 예배를 마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전통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예배의 결론, 축복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나누고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남자와 여자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최초의 하나님의 행위가 무엇이었죠? 자,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다. God blessed them.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축복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인생들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비록 인생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하고 잠시 축복을 잃을지라도 우리가 참으로 예배하면, 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는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엎드려 예배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회개하면 다시 주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축복을 입고 벌떡 일어나 다시 세상과 맞서기 위해서 그분과 더불어 우리는 광야를 걷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는 축도까지예요. 예배는 축도까지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예배 습관 가운데 보면 자, 설교 끝나고 마지막 찬송 부르고 축도하기 전에 꼭 몇 사람이 일어나서 먼저 나가십니다. 네, 그거 가서 뭐 한 3분, 4분 일찍 출차하려고 나가시겠죠. 네, 미안하지만 그분들이 드린 예배는 다 무효입니다. 꽝입니다, 꽝.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축복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축복을 입고 나가야 돼요. 축복을 받고 나가야 돼요. 다 같이 예배는 축도까지이다. 옆에 사람에게 예배는 축도까지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배는 축도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뭘까요? 여기 솔로몬은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드리면서 56절에 우리에게 태평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태평. 태평, 평안한, 평안이라는 말도 될 수가 있죠. 태평. 근데 우리는 평안 그러면 히브리어에서 얼른 샬롬이라는 단어를 연상합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여기서 샬롬이 아니에요. 여기서 태평이라는 말은 메누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메누카, 메누카. 이 메누카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거기에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잔잔한 물가 혹은 쉴 만한 물가예요. 그 쉴 만한
그것이 바로 메누카인 것입니다. 메누카. 그러니까 메누카는 주님의 인도를 통해서 경험하는 푸른 풀밭, 그리고 안식, 그분의 놀라우신 임재가 함께하는 평안, 이 특별한 평안을 메누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마지막 축복하면서 이 메누카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이 하나님의 메누카,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놀라우신 돌아오심을 우리가 힘입고 벌떡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제 57절, 솔로몬의 축도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그러니까 축도의 핵심, 축도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손을 잡고 걸어간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염려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만물의 섭리자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와 구체적으로 함께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또한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별명을 임마누엘이라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 인생의 걸음을 같이 걸어주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다. 염려도 많습니다.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뭘 걱정하세요? 뭘 두려워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저 광야로 다시 한번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태평이, 이 하나님의 임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God bless you. 네, 옆에 사람들에게 축복하세요. God bless you.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 쉴 새 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세상,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가득한 어떤 염려와 불안을 안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용히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기도해보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분만 함께 하신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부르고 그분이 함께 하시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임재, 주님의 놀라우신 권능, 주님의 놀라우신 평화,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저 광야를 향하여 우리는 걸어갈 것입니다. 주의 손을 잡고 가겠사오니 주님, 우리 손 잡아주시고 우리와 같이 가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안한 마음, 걱정스러운 마음, 우리 마음에 갖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지금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임재를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의 거룩한 광채를 그들에게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방황하게 만드는 모든 방황의 영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평화가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평화가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반도에 평화가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샬롬, 우리의 메누카, 평화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